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도 두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 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지 발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기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은 내 백성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아삽의 교훈이 담긴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본문의 내 율법, 내 입의 말, 비유, 그리고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가르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후대에 계속해서 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후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배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율법을 전수해야 하는 이유는 7절에 열거한 것처럼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이 소망 없는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살 길은 말씀을 통해 진정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오만과 폐망의 길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도 소망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고 보존하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전할 때 신앙은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실패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미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을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하게 실패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도록 하셨고
이것은 믿음의 선배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씀 교육의 목적을 선조들 같이 되지 않게 하도록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완고하고 패역하고 또 그들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고 성품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 언약을 준행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한 것과 그들에게 보인 기이한 일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에브라임은 병기를 가지고 있지만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망각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 마음껏 자랑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 믿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